안녕하세요. 영하 수십도의 차가운 티벳 고산지대에서 맨살의 승려들이 수행을 하면서 그 견디는 비결은 뭘까요? 네, 명상에 들어간 승려들이 자신의 피부 온도를 마음대로 올리기 때문이라고 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네, 오늘은 그 상상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의력이란 단순히 사물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창의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죄책감을 느낄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그것을 하지 않았고 다만 무엇인가를 봤을 뿐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스티브 잡스의 얘기입니다. Dreams come true라는 말은 있지만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는 생생한 목표와 비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을 수학 공식으로 써보면 생생함 곱하기 꿈이라고 합니다. 즉 꿈은 원대하되 생생하게 그리라는 것이죠. 어떤 억대 연봉의 설계사는 고객에게 거절당하면서 포기할 마음이 들 때마다 판교의 고급 빌라 단지에 가서 가구를 되새긴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 10년 후에 이곳에서 자녀들과 생활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되새기면서 힘을 얻는 것이죠. 선박왕 오나시스도 어려웠던 젊은 시절에 일주일 동안의 노동으로 번 돈을 몽땅 투자하여 부자들이 가는 레스토랑을 가곤 했다고 합니다. 부자들을 곰곰이 관찰하면서 그 영상을 마음속 깊이 새겨둔 것이죠. 어떤 억대 연봉의 설계사는 고객에게 거절당하면서 포기할 마음이 들 때마다 판교의 고급 빌라 단지에 가서 가구를 되새긴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 10년 후에 이곳에서 자녀들과 생활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되새기면서 힘을 얻는 것이죠. 선박왕 오나시스도 어려웠던 젊은 시절에 일주일 동안의 노동으로 번 돈을 몽땅 투자하여 부자들이 가는 레스토랑을 가곤 했다고 합니다. 부자들을 곰곰이 관찰하면서 그 영상을 마음속 깊이 새겨둔 것이죠. 베트남 전쟁에서 7년간 좁디좁은 독방에서 포로로 있던 미군은 그 기나긴 시간을 상상력으로 버텼다고 하죠. 매일 마음속에서 골프를 쳤는데 대충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쳤다고 합니다. 예전에 가곤 했던 동네 골프장까지 운전하여 도착하는 과정, 그린의 잔디 냄새며 다람쥐 소리며 골프복의 촉감까지 떠올리면서 매일 18홀씩을 돌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귀국한 후에 실제로 쳐보니까 7년 전 90타에서 10타를 무려 줄인 80타 안팎의 싱글 수준의 스코어가 나왔다는 얘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Look on the bright side라는 말이 정말 과학적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다짐하면 관련 부위의 세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죠. 유도심상법이라는 이런 현상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뇌 연구에서 많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생각 없이 뱉은 말도 뇌는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부자가 되려면 평소에 어느 습관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평소 신문 기사를 보면서 에이 벤츠 타는 놈들, 골프 치는 놈들 하고 욕하는 사람은 나중에 절대 벤츠 타고 골프 치러 갈수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은 말의 축적을 통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무슨 생각을 하냐가 무슨 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하고 늘 그것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어느 기사에서 나온 재밌는 얘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서울대와 외고에 입학한 두 자녀를 둔 부모의 핸드폰의 바탕화면을 봤는데 거기에는 서울대 딸, 외고 아들이라고 써여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 화면을 본 사람은 아, 그 부모가 자식 자랑하려고 바탕화면을 그렇게 장식한 걸로 착각해서 그 부모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뭘 휴대폰에까지 그런 걸 써갖고 다니세요? 그런데 그 바탕화면은 좋은 학교에 입학한 후에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자식들이 서울대와 외고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강했지만 실력이 당시에 좀 많이 부족했어요. 소망이 있으면 그걸 휴대폰에 입력해서 다니란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1년 전 일인데 정말 이루어졌네요. 라는 얘기죠. 이처럼 시각적 상상이 뇌를 실제처럼 활성화한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매우 많습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의 몸에 측정 장비를 부착하고 그 마음속으로 뛰게 했더니 놀랍게도 실제 달리기 할 때처럼 근육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운동장에서의 뛰는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 훈련이 되는데 이는 뇌가 실제와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시각화 훈련으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처럼 시각적 상상력을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직원에게 적당한 여유 시간과 상상의 공간을 조성해 준다면 어떨까요? 바쁘고 힘들 때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을 때 가끔은 눈 감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상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요새 창조에 재밌는 공간을 기업 내에 많이 두는 그 이유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상은 경험에 의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눈한번본 적도 없는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눈 내리는 풍경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면 그들은 서늘한 기분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러나 현대와 같이 시각적, 청각적 자극이 미디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사회에서는 원본 없이도 머릿속에 감각을 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자가 상상력도 풍부하겠지만 간접적 경험도 상상력으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고장난 냉동창고에 갇혀 얼어 죽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체는 의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죽을 정도의 저온은 아닌데도 쉽게 절망한 나머지 추위를 상상해가며 고장난 냉동창고에서 죽어간 것이죠. 마찬가지로 평소에 의식적으로 여전히 젊다고 생각하면 노화를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마음 훈련을 통해 뇌와 몸을 바꿀 수 있는 예는 수없이 많으며 플라시보 효과도 바로 그런 예죠. 별 효과 없는 약을 투입하면서 낫는다는 확신만 심어주면 치유가 된다는 그 효과 말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주 뒤에 또 좋은 콘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